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세금별로 납세 여부와 금액을 판가름하는 고가주택과 중과세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집을 보유하신 분들의 세금 고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무엇인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일반 과세인지 중과세인지, 이런 고민의 답이 될 금액 기준은 실거래가의 기준인지 공시가격 기준인지 아니면 시가 기준인지 헷갈리고 심지어 무섭기도 합니다. 세금 잘못 낼까봐. 그래서 부동산 세금별로 중과세와 고가주택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취득세 부분입니다. 지금 표를 보고 계실 텐데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그리고 원시취득, 상속의 경우에 각각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유상취득은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액 기준에 따라서 1%에서 3% 사이로 과세가 된다라고 말이죠. 6억 이하 경우는 1%, 그리고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는 각 구간별로 1.33%에서 3.0%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9억을 초과할 때는 3%입니다. 9억일 때 3%이고 9억 초과분도 3%니까 결과적으로 9억 이상은 3%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찌 보면 이 9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취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에 이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게 되는 거죠. 무상취득을 보시면 이제 증여를 말하겠죠. 이때는 취득세가 3.5%고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어서 4%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시취득, 그러니까 신축, 집을 직접 지은 경우겠죠. 이렇게 원시취득과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2.8%고요.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서 0.16, 0.2%가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만약 무주택 가구가 집이 없는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이때는 0.8%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런데 이 표는 지금 표 상단에 나와 있죠. 표준 세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과세율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중과세율을 보면 먼저 유상취득의 경우에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주택자나 법인 등이 적용받게 되는 거죠. 먼저 개인의 경우에 주택수가 1주택일 때,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이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따지지 않고 주택가액에 따라서 취득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앞서 보셨던 그 표대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수가 2주택이라면, 그러니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하신다면 이때를 말하겠죠. 이때 만약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8%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과세 없이 1%에서 3% 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3주택이라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12% 중과세율을 적용받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은 8%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4주택 이상이라면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 모두 12%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법인은 12%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역과 주택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2%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취득세에서 중과세가 되는 기준은 어떤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 주택수, 그러니까 몇 번째 집을 사는 거냐, 그리고 그 추가로 구입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비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따져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취득, 증여의 경우인데요.
앞서 표준 세율은 3.5%지만 만약에 상속받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이라면 여기서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용어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공시가격은 어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양도세와 종부세와 같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뜻이니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이때는 12%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이때는 3.5% 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구입할 때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 전 과정에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수가 하나라면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라면 그리고 그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만약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때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이라면 그리고 그 2주택 이상에서 월세가 발생된다면 이때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2주택 이하에서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만 발생한다면 월세 없는 전세만 받고 있다면 이때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요. 만약 3주택 이상에서 이때는 월세가 없고 전세보증금만 그러니까 전세만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산액이 3억을 초과할 때는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만약 월세 받지 않는다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집을 100개 사서 다 전세 주면 세금 안 낼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세만 주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시키는 것,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에서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수를 파악할 때 소형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2021년까지죠. 일몰기간이 올해까지인데 만약 이게 연장이 된다면 더 이어지겠지만 만약 올해로 끝난다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소형주택도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보유주택수는 부부 합산한 값입니다. 부부 합산해서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1세대 1주택자는 그리고 그 해당 1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주택이 만약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1주택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그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것 이게 바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마찬가지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역시나 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특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제가 앞서 공시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표준세율은 0.1%, 특례세율은 0.05%, 표준세율보다 0.05% 감면을 받습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표준세율은 0.15%,
특례세율은 0.1%, 역시 0.05% 감면을 받죠. 결과적으로 이 특례세율은 각 구간별로 표준세율보다 0.05% 감면을 받는 세율을 말합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 마찬가지고 3억을 초과할 때도 특례세율은 표준세율보다 0.05%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이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1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일 때만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재산세는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세처럼 세금이 중과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요건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주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역시 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종부세는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대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느냐,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해당 1주택을 만약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1주택 특례 신청,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종부세를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지정했다면 이때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11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요. 11억 이하라면 종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이거나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부부가, 그것도 공동명의로, 그 부부가 어느 한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 금액이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공제금액이 6억이니까. 그래서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종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부부 각각 세금 낸다고 했으니까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각각 6억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이게 고가주택의 기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중과세도 있죠. 그래서 그 중과세도 살펴볼 텐데요. 지금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의 경우에 2주택 이하라면, 물론 여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이 2주택은 제외한 나머지 2주택 이하는 기본세율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별로 0.6%에서 최대 3.0%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 만약 개인의 경우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받아서 중과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별로 1.2%에서 최대 6.0%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일 때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6%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에서 중과세 기준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세 개 이상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냐를 따져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이겠죠. 역시나 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가주택의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이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이 여러 개인데도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경우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자 이때는 기준 금액은 실거래가의 기준입니다. 공시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액, 실제로 양도한 금액, 실제로 판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현재 기준 9억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9억을 초과할 때 양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뀔 예정이죠.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만약 개정이 된다면 그때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인 거고 12억을 초과할 때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보시면 그때까지는 9억이겠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보셨다라고 하면 아마도 9억에서 12억으로 바뀐 시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그 시점에 비과세 기준이 9억인지 12억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이게 이제 종부세와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9억,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9억 똑같아서 이게 이제 종부세는 공시가 기준이고 양도세는 실제 거래 금액 이 기준이라서 이것만 구분하면 됐는데 이게 기준이 바뀌면서 종부세가 9억에서 11억으로 올랐고 이 양도세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종부세가 12억인지 양도세가 11억인지 헷갈리시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 12억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9억입니다. 하지만 12억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같이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양도세는 중과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볼 텐데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만약 이 주택자라면 이제 올해 6월 1일 지났으니까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받고요. 만약 3주택 이상자라면 기본세율의 30%포인트를 추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각각 보유기간별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 적용받게 되는데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에 이제 올해 6월 1일 지났으니까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판다면 이때는 70% 양도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이때는 60% 세율을 적용받고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한다면 이때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제 분양권의 경우에 지역을 불문하고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양도한다면 70%,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한다면 6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양도세는 역시 취득세나 자산세나 소득세나 종부세 이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세율 자체가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별로 중과세와 고가주택의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세금별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실거래가의 기준인지 공시가격 기준인지 금액은 9억인지 11억인지 12억인지 3억인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고 또 대출과도 구분을 해야겠죠. 규제가 되는 그 금액 기준이 대출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세금들과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